좀 들어주십시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해요. 선풍기지. 소환 덩치! 덩치로 딜하는 거 쿨타임 빠르게 돌려가지고요. 덩치 아저씨 화나는 덩치 이번 최근 패치 통해가지고 상당히 강해졌죠? 스킬 트리는 그렇고요. 아이템은 5길드 일단 저 시작한지 오늘 하루만 했어요. 이제 몇 시간 됐나? 몇 시간 안 됐을까요? 5길드 국민 세트죠. 5길드 그 다음에 소환물이기 때문에 이제 쿨타임 중요하기 때문에 크림슨 이것도 한 번만 제작하고 그 다음부터 제작 안 했어요. 쿨타임 감소 때문에 웬만한 캐릭터 이거 제작 아이템 제작 세트인데 5길드 크림슨 이거 두 개는 부캐 키울 때 미리 만들어 놓고 부캐 시작하자마자 바로 입혀놓으면 상당히 게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길다고 크림스는 크림스는 이제 벨트 바지가 이제 그 거의 제일 들어가기 좀 쉬운 부분인데 저는 지금 구 한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려고요. 나머지는 참고 이제 그 뭐지 이제 소환 부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테스크 같아요. 그다음 제라믹인 제라믹 가면인데 이건 60레츠인데 뭐 별 상관없으니까 70이나 지능 차이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창고 주선 주워가지고 이제 그 끌어모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생물 이거 70렙째 제작 5길드 거의 뭐 국민 이제 교보급입니다. 교보 5길드에 이제 그 덩치로 제가 지금 덩치로 순간 폭딜 해가지고 정해 잡는 거기 때문에 덩치 데미지가 뭐 몇천만씩 몇억씩 뜨기 때문에 5길드에 걸려 이게 보시면 덩치로 주는 피해 13% 보이시죠? 5길드 걸려 그 다음에 덩치를 주는 피해가 붙을 수 있는데 스킬 추뎀이라고 불리죠. 스킬 추뎀 1. 그 다음에 갑옷에도 붙을 수 있는데 아직 갑옷은 제가 없어가지고 사냥한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액마기 액마기는 근데 액마기는 억지로 안 띄우셔도 돼요. 액마기는 그냥 활력 붙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강렬함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뭐 4단밖에 안 되니까 액마기는 저도 활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너무 활력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덩치를 주는 이제 그 기술 추뎀을 하나 둘 셋 말 그대로 덩치 이제 그리고 속성 트리가 하염이긴 한데 테스커나 제라믹 있으면 하염으로 꼭 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끼면 돼요. 속성은 뭐 요르단 손목 정도에서 맞춰주면 되고 뭐 지금 목걸이는 아직 제가 죽은 게 없어가지고 하는데 목걸이 정도 맞춰주시고요. 테스커가 이제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쿨 돌리기가 너무 좋아요. 아 덩치가 이제 빠르게 때릴 수 있으니까 소환 무대 공격 속도 43% 증가 상당히 효율적이죠. 처음 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본캐가 있으면서 이제 부캐를 끼울 때는 5길드 세트 5길드 진짜 그 제작재료 진짜 군말 저희 앞 유튜브 보시면 제작재료 한 번에 5길드 크림슨 아시아라 제작재료 구하는 방 이제 그 파밍법이 있으니까 그거 통해가지고 슬슬 이제 고잉 1단계 정도 초보자분들이면 좀 한 몇 시간 정도 하면 웬만한 이제 풀셋 만들 수 있는 이제 제작재료 모으니까 5길드 크림슨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킬은 이제 마나를 쓰는 스킬이 거의 없다 보니까 금기 넣어주고요. 빠르게 이제 부적 유식을 아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한 이제 그 빠르게 쿨타임을 돌리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적 유식 쿨타임 훈련 거래는 이제 생존기고요.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우상적도 빠르게 쿨을 돌리고 덩치 쿨을 돌리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적 유식 통해가지고 대장 우상적 그 다음에 덩치 좀비들께는 제가 쓰지 않고
네, 만화를 쓰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금기. 이제 첫 시작하는 초보예요, 저도. 부두술사. 대충 이제 그제 주케인 야마를 통해 가지고 갬블을 통해 가지고 그 피피파편 카달라 아줌마한테 얘기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피피파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줄까요? 테스커한테 뽑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생물 뽑았고, 목걸이는 이제 그 야만에 있던 그 예전 나중에 쓰려고 모아놨던 거 힘의 공속의 극화 급히 달린 거였는데 힘을 그냥 진으로 바꿨고요. 시작지로는 뭐 야만으로 이제 제작지로 모아가지고 오길드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크림슨은 이제 벨트까지 붙거든요. 벨트 바지 신발. 이건 모든 캐릭 뭐 다양하게 쓰이니까 가급적 제작지로 많이 구하시면 부캐 키울 때 상당히 편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뭐 필수죠. 왕실도 필수고 거의 뭐 국민급 쌍가락지죠. 아예 짱님 추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단님 제 어제 뭐지 위로주기 통해 가지고 피피파페 위로주기 통해 가지고 뭐제 테스커 테어 뽑고 뭐 제작지를 하고 이거 지금 60렛째요 한밤도. 이걸로 지금 4단 도는 겁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부두는 너무 사기예요. 아이템 뭐 대충 껴도 너무 데미지 잘 나오니까. 네, 노라드니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할거 없어요, 그냥. 소화만 시키면 돼요. 영빈도 필요 없어요. 갑시다. 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쭉쭉 떨죠, 아니? 아니, 나이. 이거 잠시만요. 벌써 또 이제 또 나와있죠? 경치 아저씨. 뽕. 안녕.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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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큰일 났어. 덩치밖에 없네. 3700만씩, 4000만씩 뜨고 있죠. 이 피라냐를 통해가지고 몹들을 밀집해놓으면 이 덩치가 휘두르는 팔에 몹들 다 죽어버리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 제가 잘못 말했어. 이제 쿨타임을 좀 많이 맞췄기 때문에 훈련걸음이 빠르게 쿨타임 돌아요. 잘 보시면. 훈련걸음이 이제 유일한 생존기이기 때문에 쿨타임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3700. 3700. 잘 뜨고 있죠, 대지? 6000. 꿈에도 빌드 잘 나와요. 3700. 완벽하게 이제 그, 뭐지? 테스커 테어 없으면, 그, 마수의 장갑을 끼면 돼요. 마수도, 제가 볼때 마수가 좀더 좋아 보이긴 한데. 그니까, 우상적, 이제, 물리피의 소환부드로 갈 거든. 갈 때는 이제 그 테스커가 무조건 필수인데 아이고 한 방에 죽은 거 아니야? 초보자분들 만약에 장비 없으면 갬블을 통해 가지고 마술을 뽑고요. 그다음에 인걸블 외투를 끼고 있습니다. 마술 인걸블이면 돼요. 이렇게 쿨이 안 닿으면 문제죠. 쿨이 안 들고 있죠. 쿨이 약간 이제 늦었죠. 어우, 어우, 근데 뭐 가지고. 아이고, 덩치 아저씨. 근데 이 덩치의 유일한 단점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너무 딸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덩치에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딸려요.
뭐 그런 단점이라도 있어야지. 뭐. 솔직히 너무 사기예요. 인간적으로. 경친 누님 이제 팔 한번 휘두르니까 몹들 다 죽죠. 쿵쿵 이제 팔팔 아 팔팔이란다 팔 계속 휘두르니까 한 방에 죽고 그죠? 아 이거 근데 문제는 쿨타임이 없네. 일단 최대한 몹들 몰아놓고 아 이거 날벌레 진짜 피라냐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몹들 모아가지고 날빨래 있는 건 진짜 싫어요. 근데 나 도건 없는데 할게 없대. 오우 서프할 때는 근데 이 대원란 빼고 그냥 좀비 뚫게 넣는 게 낫겠다. 이 쿨타임이 없을 때 상당히 위험하네. 아직 안 되겠군. 서프할 때는 확실히 그게 좋아요. 똥개가 좋겠네. 대원란. 이 대원란보다는 이제 좀비들 이렇게 소환하는 게 좋을 거야. 할게 없다. 근데 많이 소환해가지고 가만히 띵가띵가 넘어져 있네. 왜 사람들이 그 부대에 선호하는지 알겠네. 환호하는지 알겠네. 5300만씩 터지죠. 야. 무성자 아저씨 때리는 거 보이죠? 귀염이 우상족들. 5300만씩 하루 이제 장비 맞춘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5300만씩 터지고 있죠. 오, 못 잡, 어이, 못 잡았네. 팔 한 번만 휘둘렀으면 죽었을 건데, 얘. 이 뭐야? 어, 놀래라. 순간이동 하는 거구나. 잘 싸우고 있다, 우리. 아이고, 귀여워라. 뻥. 시간 더 필요. 오, 피라냐 동시에 두 군데나. 솔프할 때는 이제 그 대원란 넣는 게 낫겠다. 어 뭐야 이거 뭐 벌써 끝나? 아 나 진짜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야만으로 이제 그 갬블 포인트 밀어주기 해가지고 했는데.
데미지 터지는 게 무슨 씨. 쟤 야만드보다 더 많이 터져야 돼. 부럽다 이런 거. 저도 이제 사기 이제 사기 캐릭으로 꿀이나 빨아야지. 맨날 어려. 덩치 딜 장난 아니다. 캐롤은 또 뭐예요? 아니 준영이님 아직 안 되겠군. 30-40%? 30-40%? 저는 솔직히 말해 조금 뭐 30%에도 30% 정도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저는 근데 지진으로 딜하는 게 아니고 선방도 선방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점프해가지고 이제 꽉 채운 분노를 그 다 쓰는 시간이 이제 도액이 딱 쿨이 돌아올 때더라고요. 30% 정도가 주니까. 진짜 전부 다 요새 전부 다 부도하고 있죠 지금. 진짜 세요 부도가. 네, 뭐 지어야지. 근데 비치부드도 그 뭐지
좀 아니 완전 무결 센건 아니야. 단점이 있긴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사람이 얘기 어떤 그 저희 클랜 분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단점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럽긴 부럽다. 뭐 막 지워버리대. 그러니까 빛이 부드러우니까. 어 얘 왜 장풍 쓰네. 그건 안 되겠군. 뭐 지금 정이 지어지고 있죠 보시면. 아 네임드가 하나 또 있었구나. 지어지고 있죠. 덩치 손 한 방에 쭉쭉 피다는 거 보이죠? 어 근데 꼬매들이 좀 해줘야 하는데. 꼬매도 잘 때리네. 어 클라 쿨타임 없다. 덩치는 어 죽었다. 클라 이거 망. 쿨이 안 도네. 야 이거 몇 대 남았다고. 씨 죽거라. 야 안 죽네. 왜 안 죽지. 어우 5천 5천 5천. 얘 뭐야 이거 원래. 뭐야? 어,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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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참 쉽네. 쓸게 없어가지고 만화좀 쓰고 있고요. 근데 만화좀계속써도되겠다. 뭐급히달려있어가지고이건60렙짜리오리지널때그한밤인데마땅히아직신한밤이런거못구해가지고근데신한밤이라이거는뭐별차이없잖아. 아지능이400까지붙으니까오길다가크림슨진짜좋아요. 일단이거제작지로부터미리구해놓고북해이제그주캐로 PVP 파편을빠르게모아가지고몰아주는식으로해가지고넘겨주면이제그상당히편하게할수있을거예요게임네쿠크리뜨면쿠크리쪽으로갈거예요그가기전까지이제그파티풀제가파티위주로좋아하니까파티위주로하다보니까파티에들어가기위해서는일단은플레이를해야하니까정해잡을때딜을위해서이제그덩치로주력을딜링하고있어요